네, 세상에, 세상에, 여기 허머가 있네요. 세상에, 여기 어떻게 허머가 있을 수가 있어? 얘 여기 왜 있지? 이거 미국에도 없는 차잖아요. 전설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자동차 같은 차인데, 진짜 있는 차였네. 와, 충격입니다.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부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주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에브리웨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서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설명해 주실 건가요? 아, 예, 오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실 누구신가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유원재 책임입니다. 아, 유원재 책임님.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저희가 뭐 컨셉 자체가 뭐 에너지 에브리웨어라고 해 가지고 네.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배터리나 뭐 에너지 어떤 발전 같은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뭐 생산 역량 같은 걸 좀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글로벌 세계 1위 배터리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유럽이나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저희가 요즘 뭐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북미 쪽, 이렇게 해서 5각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고요. 5각? 네, 5각이요. 5각이 뭐예요? 1각, 2각, 3각, 4각, 5곳. 아, 다리가 5개다? 네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글로벌 배터리 생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걸 다 하게 되면 몇 기가와트신 거예요? 다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최소 200기가 이상인데. 200기가? 네. 아, 여러분들 제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게 200기가면 도대체 몇 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 요즘 뭐 한 3세대 전기차라고 해서 한 500km 이상 가는 전기차를 네. 적게는 200만 대에서 200만 대? 네. 많게는 한 25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0만 대를 생산한대요. 잠깐만, 전기차가 지금 슬라가 진짜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95만 대? 뭐 97만 대 뭐 이 정도잖아요. 100만 대도 안 돼요. 250만 대라고? 아니 지금 너무한데?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리뉴얼블 원산드라를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로만 배터리를 생산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공장이나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리덱을 달성을 했고요. 달성을 이미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풍력이나 뭐 태양광 등의 재생 에너지로만 배터리를 생산해서 완전 친환경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중국에 있는 공장이나 한국에 있는 공장도 2025년까지는 아리백을 달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 전환 실적이 지금 33%여가지고요. 국내 기업 중에 가장 앞선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아, 저희가 1등이죠. 예. 벌써 33%? 그리고 EV백은 그럼 뭐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운영 차량을 2030년까지 다 전기차로만 쓰는 거예요. 일종의 캠페인 같은 건데, 저희가 지금 배터리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 자체나 어떤 그런 운영하는 분야에서도 친환경적인 도입해가지고 단순한 배터리 제조를 넘어서 진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친환경 배터리 팩 같은 건데요. 전기차를 쓰다 보면 네. 배터리 팩의 수명이 많이 줄잖아요. 근데 그게 수명이 좀 줄어도 ESS용으로는 여전히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수거해가지고 다시 팩을 쳐서 ESS를 재활용하는 저희가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실제 그 모델입니다. 하긴 자동차용 배터리는 워낙이 고성능 배터리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게 어느 정도 품질이 떨어져도 네. ESS나 뭐 다른 발전소에도 쓸 수 있고 뭐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쓸 수 있는 자동차 배터리 한 70% 정도 성능이 되면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재활용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도 다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 쓰게 되어도 배터리 광물이나 이런 것들은 또 추출해가지고 다시 쓴다거나 재활용도 좀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얼반 마이닝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그렇죠. 니켈이나 이런 것들을 빼내고 당연히 코발트는 당연히 빼내야 될 거고 네.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할 수 있겠군요. 네. 여기는 가전이네요. 그냥 소형 배터리라는 건데 저런 것들은 뭐 핸드폰이나 어떤 IT 기기에 들어가는 이런 뭐 다양한 형태나 여러 가지 IT 기기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맞는 소형 배터리 사업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LG 하는 그램이잖아요. 진짜 가벼운 노트북인 거 알고 계시죠? 그 가벼운 노트북 그램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겠어? 일단 배터리 자체가 가벼우니까 가능한 거겠죠. 이게 80W래. 옛날 같으면 80W 하려면 요런 게 6개 들어가야 돼.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었다고. 옛날 노트북들 보면 여기 동그란 게 이렇게 쭉 있었잖아. 6셀이다 뭐 4셀이다 뭐야. 이제 이거면 된다고요. 이걸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저렇게 가벼운 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와, 이게 여기 있네요.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전시품이 아닌가. 에너지 에브리웨어라는 그 콘셉트에 가장 잘 맞는 거 아닌가. 별로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단한 겁니다. 뭐가 대단하냐면 움직여도 돼요. 움직여도 되고 돌려도 되고 눕혀도 되고 세워도 되고 된다니까. TV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TV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 꼭 와서 굴러오는 거 봐. 이거 아, 예술 아닙니까? 딱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딱 볼 수 있는 거지. 뭐 유튜브 야 좋다. 와, 이게 되네.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거 너 오늘 같이 다니자.
같이 다니자. 홍준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다고 하죠. 전선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가전제품은 식물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전선이 사라지면서 배터리에 충전하면서부터는 식물이 동물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멈춰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자유롭게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배터리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 다 들어감으로 해서 이렇게 멈춰있는 물건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거듭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 잠깐만 이게 테슬라 모델 Y 야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네. 여기도 LG 배터리가 들어가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3나 네, 모델 Y 쪽에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공급하고 있어요? 네. 언제부터 공급하신 거예요? 4,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테슬라도 배터리는 알아보는군요. 그렇죠. 좋은 배터리 알아보고 네, 좋은 자동차에는 LG를 쓰고 좋다기보다는 주행 거리가 좀 더 긴 예, 고급 모델이라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다음 대망의 허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왔군요 허머가 드디어. 이야 이게 오 유리가 얼마나 가로 길고 낮은지 와이퍼가 3개네요. 이 안에도 LG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양산한 NCMA 배터리라고 4원기 배터리인데 기존 NCM 배터리에다가 알루미늄을 추가하는 버전이에요. 아 근데 구독자님들은 사실 다 아시는데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N 뭐예요? 니켈, 양극재네, C, 코발트, M, 망간, A, 알루미늄. 아 그렇군요. 기존에는 주로 니켈, 코발트, 망간을 배터리 양극재 플러스에다 집어넣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좀 추가하고 코발트를 좀 줄여서 그 알루미늄을 추가하게 되면 어떤 성능이 좋아지냐면은 출력 성능이 대폭 개선이 됩니다. 소재 특성상 잘 아시다시피 이런 큰 차는 그게 고출력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이런 큰 전기차가 잘 없었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NCMA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이런 고출력의 성능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저도 이렇게 큰 전기차는 사실 실물로는 처음 봐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크고 배터리도 엄청나게 실리고 네네. 배터리 다 어디다 실었어? 와 세상에 주행거리도 어마어마하고 500km 이상 나갑니다. 이 거대한 몸체가 여기 배터리가 얼마나 실려 있어요? 용량 기준으로 200kWh 이상 실려 있고요. 와 보통 이제 테슬라 뭐 P100D니 100kWh 들어있다고 막 와 어마어마하다 이랬는데 200kWh가 들어있다고요? 스케일이 다르네요 정말로. 네. 배터리 어딨어? 배터리 보자. 여기 밑에 어떻게 생긴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통형이 막 이렇게 들어가요? 아닙니다. 여기 뒤에 있는데요 저희의 그 파우치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왜 이렇게 길어요? 에너지 밀도를 많이 넣기 위해서 네. 저희가 흔히 롱셀이라고 하는데 좀 길게 뽑아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장축전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거구나.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3열 까는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빈 공간이 덜 들어가긴 하겠네요. 배드 스페이스가 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가는구나. 이게 몇 개 들어가요? 수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고요. 하여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네네네. 아 이거 뛰어넘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피곤할 뻔했어. 오, 너무 멋있어요. 토우허울 모드로 갈 거냐?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커뮤니케이션 팀 김정필 선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선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보여주시려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BSS라고 배터리 스와핑 스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교체한다. 그런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이제 많고 자주 주유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매번 충전을 할 수 없으니까 배터리 팩 자체를 이렇게 빼가지고 스테이션에 넣고 그치. 충전된 배터리 팩 다시 빼가지고 다시 넣고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스와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스테이션이거든요. 아니, 배달 바쁜데 그거 언제 네. 충전하고 앉아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팩을 되게 간단하게 들 수 있어요. 아, 평소에 이렇게 예, 이렇게 닫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예, 네. 라이더분이 모시고 이런 스테이션들이 편의점 앞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편의점 네네. 앞에 오셔서 여기서 단순히 본인이 그냥 들고 가셔서 잠깐만 딱 내려놓으세요. 딱 내려놓으세요. 네. 아니 이분들이 어디서 무슨 역도 선수 같은 예.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거 이 정도 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드셨지? 아 충분히 들겠네요. 아 이게 가볍네. 자, 그래서 들고 네. 저기 이제 비어 있는 곳에서 무거우니까 하나는 예 내려놓으신 게 안전상 좋을 것 같고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이 정도는 괜찮은데. 예, 그래서 배터리를 앞에다가 살짝 다 놓으시면요. 예 이제 문이 열려서 쭉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아 근데 그리고 하나를 더 이 배터리 자체가 인증이라서요. 네. 그래서 배터리 두 개가 페어로 되어 있거든요. 두 개가 다 들어가야 사용자 인식이 완료되고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완료된 다음에 준비되어 있던 것 중에서 원하는 것을 저희가 가져가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배터리 팩을 실제 초기에 설계를 할 때 남녀노소 누구나 들 수 있게 10kg 전후의 배터리 팩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한 팩씩 들었을 때 그렇게 무겁지 않은 무게로다가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1.4kWh 용량의 두 개에서 2.8인데요. 사실은 그런 건 있겠네요. 만약에 이거보다 절반으로 가볍게 하고 절반의 거리를 가게 할 거냐 했을 때 아마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약간 무게감이 있더라도 그래도 멀리 가게 해줘 이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은 현재 수준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좀 고려한.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유, 그러면 다음으로 얘 뭐라고 하셨어요? 레주라고 합니다. 레주? 네, 레주라고 저희 이제 냉장고 같은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ESS를 축소시켜놔가지고 주택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놓은 제품입니다. 아, 벽에 붙이나요?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네. 잘 넣지 못하는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고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네. 오전에는 충전하고 낮에는 충전하고 밤에는 이걸 가지고 차를 사용을 하는 실제로 이제 그런 가정들이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슨 태양광 발전이나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낮에는 전기가 오고 저녁에는 전기를 써야 되니까. 예, 뭐 그런 경우 이걸 가지고 이제 가정용 전력으로 하니까? 공급을 할 수도 있고. 친환경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심야 전력이 저렴하니까 예. 심야 충전하고 낮에 또 쓰는 것도 말이 되겠네요. 네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어, 이런 게 용량이 얼마나 돼요? 이거는 이제 9.6kWh고. 네. 좀 더 큰 이거는 이제 16kWh. 이게 이제 단일 용량으로 세계 최대입니다. 아, 그래요? 예. 16kW면은 우리 생각에는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왜냐면 자동차 보면 어지간하면 70이고 근데 아무래도 주택을 다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공간의 제약이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한정된 크기로 얼마만큼 최대 용량을 낼 수 있는가가 제일 큰 관점인데 뭐 더 필요하면 뭐 여러 개 넣으면 되죠. 그렇죠. 여러 개 병렬로 넣어가지고 어... 이제 용량을 키우던 거 이런 식으로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주 플렉스라고 해가지고 네. 어느 공간에도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게 약간 DIY라고 자기가 조립하듯이 테트리스처럼 원하는 공간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게 그럼 재활용된 배터리라고 할 수 있나요? 재활용된 배터리를 쓸 수도 있죠. 나중에 이제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재활용 배터리 대체가 가능합니다. 나중에는 ESS가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많이 곳곳에서 사용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럼요. 나중에 이제 폐배터리가 많아지거나 그걸 리사이클링하거나 네. 리유즈를 하는 사업이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격도 내려갈 수도 있고 뭐 모든 배터리 제조사들의 이제 숙제 같은 것이라서 저희도 그걸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되는 거예요? 예.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저희가 개발 중이긴 한데 네. 실제 양산까지는 아직 좀 기술적인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네네. 저희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예. 세상에 이미 이거 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네. 샘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게 개발을 하고 양산까지는 또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량은 제작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게 대량적으로 생산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서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는데 어려움은 뭐예요? 예. 전고체의 제일 장점이 이제 안전성인데 네. 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양품이 나오는 퍼센티지가 점점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낮으니까 양산성이 아직까지 떨어져서 아직까지 개발 중이고 양산성 올리는 게 저희 전고체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예요? 네. 곧 나올 것 같더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만 이제 기다려주시면 내년에 나옵니까? 아, 내년에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2020년 후반으로 좀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고요. 아... 이게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막 변하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확실하게 언제 개발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아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튬 황전지라고. 어? 황전지도 있어요? 예, 리튬 이온 전지가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터리인데. 네. 이제 이거를 황원소로 바꾸면서 무게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경량화되는 장점을 가진 배터리입니다. 밀도가 굉장히 높다면서요? 예, 예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온보다 이제 30배 가까이 이제 이온 집이 더 높고 가볍기 때문에 UAM이라고 네.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이제 도심형 무인 드론이나 아니면 그렇죠. 뭐 비행기 같은 데다 쓸 수 있게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멀리 가게 하겠다고 배터리 많이 실으면 그것 때문에 무거워서 또 못 날라 알 수 없는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에 네. 아 배터리를 가볍게 하거나 밀도를 높이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그럼요, 그럼요. UAM 나올 때쯤에는 반드시 이게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정말 보면 볼수록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겉보기만 살짝 봤는데도 이 정도인데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려면 이 영상 보셔도 되고요. 에너지 솔루션 홈페이지를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